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랫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은 것을 들어보면 아, 이 초막절은 모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루어지는구나. 두 번째로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복 주신 것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잘 지킬 때 주님이 모든 소출과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초막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이랫 동안 7일 동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은 절기의 시작이라면 초막절은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유월절의 절기의 시작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일어난 일이라면 이 초막절은 또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그 이루신 구원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였느냐? 지키라고 한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을 가보면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랫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43절 말씀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을 그 초막을 지낸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루었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 일주일을 그 너희들이 지나온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 의미를 깨달아 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돌아볼 때 무교절이라고 한 절기는 유월절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애굽의 종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그 종되었던 나라,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당한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바로 나를 구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낸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진멸한 사건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세와 생명을 누르게 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이르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게 당한 문제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모으시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이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서부터 모든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의 절기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인쳐질 때 그 인쳐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냥 어떤 은사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법적 관계를 맺고 혼인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통치권이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유월절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효력이 내 안에 있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느냐, 그 권세가 내게 임하였느냐 안 임하였느냐를 알고자 하신다면 내가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냐, 그리고 오늘도 그 피의 효력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도 그 피에, 그 은혜에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증거를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초막절의 사건이에요. 이 초막절은 여호와의 완전한 연합의 축복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완전한 연합, 그 완전한 연합이 바로 속죄일이 일어나고 나서 초막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우리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날. 그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죄사함 받은 것을 모두가 정말 기뻐할 때에 초막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 그의 장막이 되어진 것, 그래서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거듭나셨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으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자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림자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멘. 그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 가운데 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어디에 머물게 하시든 머물게 하시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고 주님이 구름 기둥을 일으켜서 떠나게 하실 때는 그 장막을 거두어서 떠나게 하시는 이 일을 그들은 기억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막절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그 지낸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야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되 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날이 이룰 때까지는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로 머물게 하시는 곳에는 머물고 떠나게 하시는 곳에는 떠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 안에서 일어서고 앉고 행하고 머물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오늘 지금 이 살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원한 장막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이 몸은 잠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장막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하나님이 입혀주실 영원한 영광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히 입게 될 영광의 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잠시 입는 이 장막, 잠시 입고 있는 이 육체에 몸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은 잠시 있을 것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7일 동안. 1일 동안 너희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 첫째 날로부터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의 주님의 안식을 하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1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하나 이루시고 이제 제7일에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 이 임시 장막, 이것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시 거하는 이 장막, 이것을 벗을 때까지, 영원한 장막을 입을 때까지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머물게 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게 하시는 대로 머물고 행하고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나아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서 한 오멜의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는 것만 마시면서 지내온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래 동안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으로 얻어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여호와께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졌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 임시 입는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나의 사는 삶이 바로 이 임시 지키는 초막절의 삶과 같다. 주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내 모든 서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법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 통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몸이 임시로 입고 있는 이 몸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랫동안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초막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타작마당과 포도추출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즐거워한다 했어요. 보리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밀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포도의 결실이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이 초막절을 즐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임시로 있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즐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이 땅에 정말 힘든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 장막을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교절을 기억해야 해요. 칠칠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을 기억해야 해요. 아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